안녕하십니까. 장양진입니다. 콩나물입니다. 콩나물에는 아스파라긴산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숙취해소에 좋은 건 다들 아시죠? 여러분들은 콩나물국을 어떻게 끓여 드시나요? 저는 오늘 소금을 이용해서 맑고 개운한 콩나물국을 끓여보려고 합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이 마늘은 두 군데에 쓸 거예요. 하나는 국을 끓일 때, 하나는 다대기를 만들 때. 그냥 다져주시면 돼요. 근데 너무 곱게 안 하셔도 돼요. 자, 반은 다대기 할 때 넣을 거고요. 반은 국 끓일 때 넣을 거예요. 파도 반반씩. 이거는 국 끓일 때 넣을 거는 어슷 썰어주세요. 이거는 다대기 넣을 거는 다져주셔야 돼요. 근데 그렇게 곱게 안 다지셔도 돼요. 이렇게 다진다기보다는 그냥 쫑쫑 썰어주시면 되고요. 청고추는 어슷 썰어주세요. 자, 재료 준비 다 끝났습니다. 자, 콩나물 넣으시고 소금 넣으세요. 물 넣어주시면 돼요. 뚜껑 닫고 이제 불 얹어주세요. 근데 이렇게 하고 끓으면은 그때 이제 봐야 돼요. 아까 파마늘 다져놨던 거예요. 그냥 따로 안 하셔도 돼요. 고춧가루 넣으시고 깨만 넣어주세요. 그래가지고 섞어서 넣으시면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려지거든요. 그냥 이대로 다대기 쓰시면 되는 거예요. 자, 지금 김 나는 거 보이세요? 김 안 날 때 뚜껑 열면 비린내 바로 납니다. 김 나는 거 보이시죠? 그럼 뚜껑 열어주세요. 아, 잘 끓고 있네요. 자, 이렇게 끓을 때 불 좀 약하게 끓이시고 중간불 정도로. 그리고 이제 마늘 넣어주세요. 그다음에 파 넣어주시고. 어떤 분들은 이거 거두절미다 하시잖아요. 근데 전 안 했습니다. 그냥 뿌리에 되게 많이 들어있대요, 그게. 그러니까 이 상태로 10분 정도 끓이시면 돼요. 콩나물을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집니다.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끓이면 질겨지고 너무 덜 끓이면 약간 비릿한 맛도 나고 생맛이 나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. 자, 우리가 뚜껑을 열고 끓일 수도 있고 덮고 끓일 수도 있는데 뚜껑을 열고 끓이면 이게 많이 국물이 졸아요. 뚜껑을 닫으면 덜 졸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닫고 끓이는 거예요. 10분 끓일 겁니다. 자, 뚜껑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잘 끓었습니다. 이제 홍고추 넣으시고요. 이제 간을 한번 보십시오. 그래서 여기서 간이 안 맞으면 소금만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. 저희는 지금 끓여서 바로 먹지만 만약에 안 들어온 식구가 있다, 그래서 뒀다가 줘야 되겠다 이러면 이 콩나물 이렇게 담가 놓지 마시고요. 콩나물 건져서 놓으셨다가 들어왔을 때 국물 먼저 끓이다가 콩나물 넣어서 얼른 한 소끔 끓여서 주셔야지. 계속 이렇게 담가 놨다 콩나물국 주면 맛없어요. 지려요. 개운하고 시원한 콩나물국 드세요. 넣기 전에 국물을 한번 또 맛이 변해. 전혀 다른 맛이지? 네. 고소함과 얼큰함이 추가됐어요.
열어보겠습니다. 한번 한 숟가락 하실까요? 이 느낌. 아작아작한데 푹 익은 느낌. 이거보다 덜 익히시면 비리고 이거보다 많이 익히면 질겨져요. 근데 이거는 연세 드셔서 치아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드실 수 있어요. 아, 술은 먹지 않았지만 속이 풀리는 느낌이에요. 국물 한번 확 들이키셔. 여러분,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.